아, 어렵다, 이거. 아. 싱잉. 요새는 다른 것도 다 신경 쓰지만 무엇보다도 내년에 있을 어떤 준비하는 앨범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싱어에 약간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별로 둘 다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꼽으라면 그래도 댄스? 아, 프로듀싱. 프로듀싱을 더 하고 싶... I want to be produce on some program or my album. 아, 저는 외향죠. 허당. 저는 저 이거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엄친아라는 게 굉장히 좀 좀 엘리트 느낌의 단어잖아요. 엘리트라는 의미를 담는데 그 엘리트가 좀 뭐랄까 이게 좀 빈틈없고 좀 스트릭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솔직히 저는 그렇게 엘리트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냥 허당이 더 친근하고 좋다. 다큐멘터리. 개인적으로는 좀 코미디도 물론 좋아하지만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어떤 그 깊이와 진지함을 되게 좋아해요. 아, 음악을 하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음악이 맞네요. 뮤지션. 아, 어렵다 이거. 발라드와 발라드. 아, 발라드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르라서 이제 발라드를 또 고른 것도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노래를 할 때는 락을 너무 좋아해서 락곡만 락 음악만 들었는데 사실 대답을 락이라고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발라드가 제 대표 메인을 대표할 수 있는 거라서 발라드를 선택을 했습니다. Catch the best of Korean entertainment only on one.